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가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를 폭로한 용감한 당직 사병은 우리 시대의 다윗입니다. 거짓 골리앗 장군은 그 권세를 악용해 다윗에 대한 토끼 몰이식 공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 장군의 아들은 당대표인 엄마, 그를 보좌하는 당대표실 보좌관들, 심지어 국방부 장관 보좌관의 도움으로 마음껏 휴가를 누렸습니다. 이들이 나서 군에 전화를 걸고 청탁을 하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군 복무 중에 스펙까지 알뜰하게 챙기려고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에 뽑히게 해달라는 청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인들 그렇게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거인 골리앗의 권력형 청탁은 참 군인들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규정에 따라 어서 복귀하라고 통보한 당찬 당직병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양심 선언을 보고 침묵할 수 없었다는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용감하게 맞선 다윗 같은 군인들,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지킨 참 군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국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다윗들에게 범죄자 낙인이 아니라 훈장을 수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 군을 대표하는 국방부는 이 참 군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골리앗 편에 서서 추장관 아들을 구하느라 추상 같은 군 규정까지 난도질했습니다. 게다가 집권당인 민주당은 이 참 군인들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모욕하고 있습니다. 당직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를 찍어 친문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부추겼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윗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핍박받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 아닙니다. 공정한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다윗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칭 추 장관 아들 방지법, 군인사 청탁을 하면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군인사 청탁 원천금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 나와주십시오.